오늘 일교차가 컸던 어제보다는 외출복을 더 수월하게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했지만 낮에는 꽤 더웠는데요. 오늘은 많은 구름들이 볕을 가려줘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기온이 27도, 대전은 26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아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오늘 종일 맑은 하늘을 기대하기는 어렵겠는데요. 서쪽 지역부터 흐려져 충청과 남부 곳곳에는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까지 경남과 제주도에는 최고 60mm의 다소 많은 비가 예상되고 호남과 경북 남부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은 강원 남부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7도, 대전 26도, 대구 28도, 광주 27도가 되겠고, 그 밖의 지역 낮 기온, 군산 26도, 충주 27도, 포항도 27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광복절인 금요일까지 이어지다가 토요일에는 소강 상태에 들면서 전국에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서울은 다시 30도까지 오르는 등 중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덥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까지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화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대부분 지방 계속해서 30도를 밑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